사실 음악이 주는 거는 내용도 모르고 전혀 상황도 모르더라도 그 음악 자체에서 만약에 감동을 주고 또 이게 황홀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나 오케스트라나 다 거기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내용 공부를 많이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오페라나 뭐 클래시컬 음악들은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충분히 감동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음악을 느끼시려는 그런 열린 마음만 있으신다면 충분히 공감하시고 같이 느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 유명한 아리아들이라서 아마 음악, 그 오페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이렇게 귀에 많이 익는 그런 곡들이 될것 같고요. 또 이렇게 뭐, 요즘 뭐 TV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부르지만 엔네신도르마도 있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 즐거운 그런 음악이 될것 같습니다. 예. 타령인데요. 한국 음악도 물론 한국 가곡도 있지만 그런 것이 어떤 서양 음악에 이렇게 접목이 돼서 작곡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순수한 진짜 우리나라 음악이 한번 하고 싶은데 뭘 할까 해서 그런 타령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민요를.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한국인들도 사실 그게 플레이하기가 쉽지 않은데 전혀 모르는 그 이탈리안 컨닥터와 또 외국인 오케스트라 멤버들과 함께 이 음악을 들려드리고 저한테도 굉장히 큰그 도전이었고요. 그러나 또 많이 이 이민사회에서 또 한국 분들 또 많이 그리워하셨을 텐데 저희가 최대한 그 한국적 멋과 흥을 살려서 공연할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지난 그 시카고 공연을 마치고요. 저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제 생에 남을 만한 큰 그 시즌이었어요.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맷 데뷔도 있었고 또 라스칼라 데뷔도 있었고 또 비엔나 슈타소퍼 데뷔도 있었고 뭐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바로 그 시카고 이후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렇게 다 큰 성공을 허락하게 하셔서 또 이렇게 다시 그 무대에 계속해서 관객들과 호흡할 수 있는 기회가 또 계속 주어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예, 또 아무래도 시카고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카고에도 다시 컴백합니다. 저를 통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그 정말 그 영혼,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교감을 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저의 목표거든요. 항상 연주 때마다 제가 통로가 돼서 그런 제가 받은 느낌과 은혜와 사랑을 같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느낄 수 있는 아마 그런 무대가 될 겁니다. 说。